호세아 2장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고 말하고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라고 말하라. 너희 어머니와 논박하며 논박하라. 이는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며 또 나는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음란을 자기 얼굴에서부터 제거하며 또 음란의 후손을 그 젖들 사이에서부터 제거하라.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여자를 빨가 벗길 것이며 또 내가 그 여자가 난 날같이 놓아둘 것이다. 또 내가 그 여자를 마른 땅같이 놓아두며 또그 여자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. 또그 여자의 아들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음행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. 이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의 임신은 그 여자를 창피스럽게 하였음이라. 이는 그 여자는 나는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틀옷과 내 배옷과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하였다. 그러므로 보아라. 내가 너의 길을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치며 또그 돌담을 쌓아 막으며 또그 여자는 그 경로를 찾지 못할 것이라. 또그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쫓으나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또그 여자가 그들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라. 또그 여자는 나는 갈 것이며 또 처음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라. 이는 그때가 지금보다 나는 좋았다고 말할 것이다.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그 여자에게 준 것을 알지 못하며 또 나는 그 여자에게 온도후하게 주었으나 또 그들은 금으로 바알을 만들었다. 그러므로 내가 돌아와서 내 곡식을 제때에 또내새 포도주도 정한 때에 취할 것이며 또그 불그벗음을 가리기 위한 내 틀옷과 내 배옷을 빼앗을 것이라. 또 이제 내가 그 여자의 창피스러운 것을 그 사랑하는 자들의 눈들 앞에서 드러내며 또 아무도 그 여자를 나의 손으로부터 빼앗지 못할 것이라. 또 내가 그 여자의 모든 즐거움을 끝나게 하며 그 절기와 그 초하루와 그 안식일과 그 절기 모두라. 또 내가 그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 여자가 이것들은 내 음행 값이니 곧 그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라고 말한다.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수포로 만들며 또 들의 짐승이 그것들로 먹게 할 것이라. 또 나는 그 여자가 그것들에게 향을 피웠던 그 발들의 날들을 그 여자에게 갚을 것이니 또그 여자는 자기 반지와 자기의 보석들로 스스로 장식하였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으며 또 나를 잊었을 때라. 여호와의 말씀이라. 그러므로 보아라. 나는 그 여자를 설득하며 또그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여 또그 여자의 마음에 말할 것이라. 또그 여자에게 그 포도들을 주며 또 아골 골짜기를 소망 문으로 주고 또 거기에서 그 여자는 그 젊은 날같이 그리고 그 여자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날같이 대답을 할 것이라. 또 그날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다. 너는 나를 이씨라고 부르며 너는 나를 발리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라. 또 내가 바알들의 이름들을 그 입에서부터 제거할 것이며 또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. 또 내가 그날에 그들을 위해서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내가 활과 칼과 전쟁을 땅에서부터 없앨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라. 그리고 내가 너를 나에게 영원히 너와 정혼할 것이다. 그리고 내가 너를 나에게 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함으로 너에게 정혼할 것이다.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진리로 정혼할 것이니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 것이다. 그리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. 곧 내가 대답할 것이다. 여호와의 말씀이다. 내가 하늘들에 대답할 것이며 또 그들은 땅에 대답할 것이다. 그리고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으로 대답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이스라엘로 대답할 것이다.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나를 위해서 땅에 심을 것이며 또 로루하마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며 또 로암미에게 너는
나의 백성이다 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.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.